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남대학교 이덕훈 총장과 학생 50여 명이 대전 내덕구 중리 전통시장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덕훈 총장과 학생들은 중리시장과 주변 거리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중흥건설이 이웃사랑 성금 754만 원과 백미 20포를 세종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과 성금은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새마을 부녀회가 척추 대수술을 앞두고 생기가 막막한 장애 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말벗이 대주는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부여읍 새마을 부녀회는 이웃돕기 성금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